Times. 네, 빈테라 2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빈테라 2를 지금 텔레만 5060을 해봤는데 네. 드디어 스트랫입니다. 5060, 70 순서대로 3개 쫙 돌려볼 거고요. 네. 빈테라 1과 2에 대한 차이점은 저희가 이 텔레 첫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리뷰 보시는데 도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욱더 오리지널의 느낌에 가깝게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사실 포페로 같은 경우에는 스펙 자체가 포페로에서 로즈드로 바뀌었으니까 티가 나는데 네. 이 메이플 지판 같은 경우에 스펙이 변동된 부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뭐가 변한 거야? 저거 뭐 십자 드라이브 뭐 일자로 바꿨다고 저게 스펙 변경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리보이스 픽업에서 오리지널리티로 조금 그러니까 픽업 이름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사운드 성향 자체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 쳐보시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빈테라가 오리지널리티를 지향을 하지만 많이 개량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옛날 거를 똑같이 가져간다. 근데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60대 말씀드린 게 같은 오리지널리티를 표방을 하더라도 실제로 커스텀 샵에서 하는 큰 돈을 들여갖고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완전히 그 오리지널리티의 그 억센 느낌까지도 다 복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좀 더 소프트하고 좀 그런 원시적인 느낌을 이 예산 안에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한 게 이제 빈테라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그 우리가 그 노케스터나 막 이런 텔레 그 초창기 모델들 쳤을 때 그 마샬 앰프 딱 들으면은 그 귀에 막 팍 때리 꽂히는 그 짝짝하는 그 신경질적인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덜 나요. 네, 덜 나요. 그래서 귀가 좀 더 편안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는 말 잘 듣는 오리지널리티다. 네, 뭐 이런 착한 오리지널리티를 뭐 이런데. 그런 게 빈테라 2의 이제 가장 큰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50 스트레이트니까 요거 해보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네. 마샬에서 얼마나 귀가 아픈가를 좀 중점적으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8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 3.34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넥에 미드 50s, 50년대 중반 소프트 V쉐입 넥입니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펜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에 스트링은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42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메이플 통.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프렛. 빈티지 스타일 50s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 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윗 벤트 스틸 세드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 기본 사양에다 이름을 그렇게 길게 줬어요? 그렇죠. 그냥 기본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션 터쿠아즈 메탈릭이랑 블랙 투 컬러 선버스트가 있는데 이게 오션 터쿠아즈 메탈릭. 이거 멋있네요. 색깔이 청록색. 야, 그렇습니다. 좀... 사실은 이거 뭐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기본 브릿지 청록색 이건데 6 예, 예. 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드 오션 터쿠아즈 메탈릭 이렇게 예. 되네요. 예. 설명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스펙이에요. 예.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예, 펜더 앰프고요. 출력이 나죠. 네. 예. 귀가 편해요 아주. 그 얇은 그 친환경 비닐 있잖아요. 뭐 땅에서 잘 썩는다는 네네. 그 비닐을 구겨지는 소리가. 아, 비닐 구겨지는 소리긴 한데 친환경 비닐이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건 뭐 느낌이 오네요.
잘 만드네. 어, 좋아요. 기타 잘 유기농 비닐. 네, 유기농. 그 첫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마샬 세팅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아, 저 출력이 좀 낮구나. 귀가 안 아프잖아요. 만큼 딱 먹네. 네. 근데 네, 정말 부드러운 레일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레드락이고요. 이것도 뭐 부드러운 레드락이겠죠? 부드러운 레드락. 하이가 이거 일 시키면 잘하겠어요. 저희가 네. 원래 하이가 너무 쏘는 기타들을 할 때는 마샬에서 하이를 확 깎거든요. 확 깎고를. 근데 지금은 다 중간에 맞춰 놨는데도 네. 하이가 잘 이 정도밖에 안 쏘는 안 거죠. 네. 네. 어이 소리 좋다 이거 진짜로. 좋습니다. 좋네요. 마샬 개인도 잘 되겠죠?
이게 저출 저출력이지만 로우 게인은 아니죠. 예. 뻑뻑하니 좋네. 야, 좋다. 이게 그 마샬 게인을 들어보니까 네.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냥 엄청나게 쏘지 않는다는 거지 마냥 네.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정말 확실하게 50의 그 정체성이 있어, 아주 있어, 잘 살아 있습니다. 있어. 매콤하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블루스 갑니다. 네. 승질이, 아, 좋다. 승질 있네. 아, 승질 있어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50 수트에 들어봤고요. 확실히 그 이제 이 빈테라 2에서 표방하는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오리지널리티의 캐릭터를 맞추면서 너무 괴롭게 쏘지 않는 정도로 아, 예, 예. 정리정돈을 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요즘 빈테라는 길들어서 나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이 부드러운 사운드, 하이가 쏘지 않는다는 사운드에 착안을 해서 스르라로 캐스터. 스르라로 캐스터. 네, 스르라로 캐스터. 네, 스르라로 캐스터. 네. 좋습니다. 저것도 기대되는데. 아, 좋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항상 우리가 텔레랑 스트레스 같이 하면 스트레스 1, 2점 높은 거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네요.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네, 평균은 77.5 이렇게 나왔습니다. 1점 높네요. 네, 1점 높게 나왔어요. 빈테라2 50 수트에 77.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60 기대가 됩니다. 아. 선생님은 또 개인적으로 로즈우드 함량이 높은 걸 좋아하시는데 네. 역시나 슬라브기 때문에 네. 로즈우드 소리 팍팍 들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6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